일단 뭐 배치 자체의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시작. 네, 난이도는 편한 배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떨림이 있을 때에는 당구가 진짜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128강에서 64강까지는 승부치기 같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뭐 승부치기 없이 오전 3선 승제로 진행됩니다. 초구 배치를 5 쿠션으로 보냐. 이 초구 같은 경우가 직접 쳤을 때 난이도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길게 쳤을 때 포지션을 완벽하게 또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두 가지 모두 다 선택지에 올려놓을 것 같아요. 직접 치는 것도 연습을 해놨을 것 같고 길게 치는 것도 연습을 해놨을 것 같고요. 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짧게 득점 성공,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자, 지금도 2점 득점한 이후에도 포지션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죠. 일단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자신감 있죠? 네. 자, 멀리 있는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살짝 밀어내고 들어돌려치기. 자, 이 코스가 이 함정이 빠졌네요. 코너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득점에 실패했어요. 자, 진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울 만하죠. 이런 배치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치면 되잖아요. 감각적으로 치다가 이렇게 실패가 나오잖아요. 네. 그 말에 지금 이 반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화면에서. 그렇군요. 네. 자, 원백 넣어치기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게 두께를 맞추는 게또 쉽진 않아 보였는데요. 그렇죠. 두께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지. 솔직히 두께만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께가 너무 얇게 맞은 거죠. 네. 자, 고개를 떨군 무라트 나지초클로. 돌리기냐 뒤돌려치기냐인데 일단 뒤돌려치기가 좀더 난이도가 좀 떨어져 보이죠. 자, 뒤돌려치기. 이렇게 해서 득점 성공. 1점. 네, 좋습니다. 출발이 괜찮은데요, 김영호 선수. 자, 일목적구를 잘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끌고 내려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센터 쪽의 포지션을 잘 했지만 다음 배치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기울기가 있는 빨간 볼 옆돌리기도 한번 봤는데 일단 노란 볼 쪽을 일목적구 선택하려고 하네요. 네. 끌림을 만들겠다는 거죠. 내공이 붙어 있어서 낮은 당점 주기가 좀 불편한데요. 자, 낮은 당점 전달은 잘 됐고요. 자, 여기서 각도 예. 줄어듭니까? 네, 좀 길어요. 득점 안 되면 딱 이런 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단 당점을 주기가 참 불편했죠. 네. 큐를 좀 많이 세워놓고 치긴 했지만 낮은 당점을 전달하기가 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김영우 선수가 이제 알고 또 대비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면 10대 또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자, 초클로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자, 걸어치기였는데요. 요거 키스가 빠졌지만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힘이 다 네, 와 뺏겨버렸어요. 이게 계속 힘볼 쪽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공이 휘어집니다. 네. 이 바닥지에 털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회전이 많으면 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조금씩 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천천히 구르니까 그걸 타서 지금. 네. 물론 이제 속도가 빠를 땐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안 나오고, 네. 네, 저렇게 미끄러지겠죠. 네, 속도가 느릴 때 얘기를 말합니다. 뒤로 돌려치기. 3대 0을 앞서는 김영원. 자, 포쿠션으로. 좋죠. 네, 좋아요. 이 당구가 기량이 좋아도 이제 난구를 계속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국은 이 PBA 투어에서는 기량 좋은 선수들만 살아남으니까 수비가 안 돼서는 또 성전되기가 불가능하죠. 아, 맞습니다. 수비가 일단은 경기력의 30%는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돌리기를 하나요? 네. 오른손.
앞선을 가는 김영훈. 자, 지금도 포지션이 또 계속 이어지죠. 뒤돌려치기도 괜찮고 옆돌리기도 괜찮은데 일단 뒤돌려치기가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자, 노란볼 뒤돌려치기. 자, 일목적구도 얇은 두께로 잘 갖다 놨고요. 네, 좋습니다. 3점 다음 배치.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충분히 뱅크샷을 해볼 만한 그런 배치가 왔습니다. 네, 조금 뜸을 들이면서 신중하게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큐를 내려놓고 라인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뱅크샷 가지 않고 앞돌리기로 봤어요. 쿠션으로. 아, 살짝 벗어나네요. 네, 이건 어떻게 본다면 한 점짜리로 간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득점이 안 됐네요. 네, 좀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뱅크샷보다는 일단 확실한 1점을 가려고 했었는데 아, 잘 쳤는데 아깝다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죠. 아, 너무 아깝습니다. 최근 점수를 쌓아가면서 6대 0을 만든 김영원. 좀 애매. 네, 괜찮죠? 네. 걱정이 많으셨네요. 아, 걱정까지 안 했습니다. 슬러시기 레이저를 길게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네. 지금 테이블 진행을 봤을 때 테이블 컨디션이 이제는 조금 마찰이 좀 많은 뻣뻣한 느낌 쪽으로 좀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세가 이게 불편한 자세인데. 네, 자세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네. 두꺼운 두께를 맞았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세만 나오면 한번 또 해볼 만한데 자세가 불편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목적구를 바꿨어요. 비켜치기 형태로 갑니다. 와, 이거 비켜치기로. 아, 와, 멋지게 들어갑니다. 성공. 네. 초클루의 영원한 지지자인 초클루의 부인이죠. 에말 초클루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야 초클루는 또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힘도 나고. 그렇죠. 돌리기를 넉넉하게 보내놨을 때 아주 각도가 괜찮아요. 두껍게. 오, 그래도 이게 짧네요. 자, 지금 배치는 미스가 미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초콜릿 선수도 좀 안타까운 표정을 네, 짓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배치가 괜찮았는데. 그러게요. 네. 두꺼워야 되나요? 당점을 좀. 당점이 더 낮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고요. 네. 네. 둘 중에 하나가 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멀리 있는 볼 짧게. 조금 얇게 맞았던 느낌인데요. 그렇죠. 놓쳤습니다. 지금 김영원의 기세를 초플로가 또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초반에 젊은 선수를 상대로 좀 기선제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리드를 뺏기고 있어요. 김영원 선수 입장에서 또 이 리드를 잘 지켜가야겠죠? 그렇죠. 네. 약간의 낮은 당점으로 각도를 만들어줘도 되고. 오, 자, 대회전. 괜찮나요? 네, 넉넉하게 돌려놨죠. 1점. 좋습니다. 네, 자, 초클루가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6대 3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뒤에 있는 빨간 불이 보이는군요.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얇은 두께로 회전을 줄이고 갔는데 인가요? 조금은 각도가 길어져 버렸고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죠. 네, 조금씩 초코르 선수가 좀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공 다, 그러니까 옆돌리기 하나, 집 뒤돌리기 하나가 나쁘지 않은 배치였거든요. 네, 자, 이 옆돌리기는 어떻게 보냐 볼까요? 좀 압하게 보내줘야 되는데요. 길게.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치들은 이제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네. 좀 많이 끌어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밀림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각도였고, 아까 초콜릿 선수의 공은 이제 한계각에 딱 맞물려 있는 공이었거든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길게 뽑, 짧은 걸 길게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당점. 네. 그렇다. 아쉽네요. 자, 그리고 핀볼 뒤돌리기.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배치가 완전히 또 이쁘게 모였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보냐? 할까요?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네. 자, 라인 한번 확인하고. 3뱅크 성공. 네, 좋아요. 출발 지점이 내공의 출발 지점이 짧은 각도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은 맥시멈 플레이를 많이 하고, 네. 어떤 선수는 이제 투팁의 당점으로 많이 구사를 하는데 초콜릿 선수도 회전을 다 살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흔히 얘기해서 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개개인마다 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자, 성공. 맞아. 아까 박찬 캐스터가 김영원 선수가 리드를 갖고 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돼 있습니다. 네. 네. 7대 6으로 초콜로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어요. 피비 1부터 데뷔전 때 김영원 선수는 이제 사파타를 상대로 0대 3으로 완패를 했었고 이후에는 모두 레펀스를 상대로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뺏겨치기로 짧게. 자, 여기서 끄도름.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걸렸어요. 네. 8대 6. 자,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초클로 천천히 지금 예열을 해나가고 있는데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워낙에 밀어놓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뒤쪽 공간 살짝 빠진 듯하게 네. 보였는데 살짝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5득점 차 기록하고 있는 무라트 나지초클로. 자, 이번에는 핀볼을 비켜치기로 가나요? 네, 비켜치기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잘 칩니다. 네, 그러면 한번 타니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초클로 선수예요. 초클로 선수의 진짜 장점이다, 단점인 게 네. 공을 너무 편안하게 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인해 보는 사람이 조금 되게 쉽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배치인데도 아주 편안하게 잘 득점을 네.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상 보다가 내가 구장 가서 한번 같은 배치 놓고 연습해 보면 또 생각이 많아지는 배치들이잖아요. 그럼요. 자, 지금도 그냥 단순하게 친 것 같지만 내공의 끌림을 완벽하게 준 상황이죠. 네. 네. 참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7득점째 기록입니다. 10대 6. 먼저 10점 고지에 오르는 무라트 나지초클로. 자, 빗겨치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빌리보스카시도 코스타스가 돌아왔는데 복귀전에서는 이 박주선 선수에게 또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그 경기를 박주선 선수가 워낙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뱅크샷이도 넘어가네요. 이게 넘어가네요. 완전히 1세트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쉬웠어요.
10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대회 정규투어에서 우승, 그리고 팀리그에서도 우승, 네, 더블을 달성했었던 초클로 선수입니다. 자, 빨간불을 일목적으로 선택한 김영원. 자, 두껍게 뒤돌리기. 아, 3번. 좋습니다. 자, 지금 단순해 보이는 배치이지만 회전 조절을 정말 잘해준 거거든요. 네. 네. 회전을 맥시멈으로 갔다기보다는 조금은 줄여줘서 내공의 각도가 너무 길어질 걸 방지를 해줬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돌려치기 형태로 가는데요. 자, 힘볼이 지금 코너에 박혀있는데. 일단 각도는 괜찮아요. 저렇게 이제 큐볼이 코너에 박혀있는데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게 맞추는 상황은 아니면, 아니면 또 뭐 하단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면 지금은 또 괜찮았던 건가 봐요. 그렇죠. 일목적과까지의 거리가 일단 가까웠기 때문에. 네. 물론 속구에 당점을 주기도, 두께를 맞추기도 좀 불편은 하지만 일목적구에 떨어진 거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좀 컸죠. 난이도도 좀 쉬웠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김영원 선수의 표정이 안 좋은 건 자세가 안 나오는 배치가 섰어요. 다음 배치 옆돌리기. 그래도 잘 쳤습니다. 깔끔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런 상황들, 그러니까 브릿지가 안 좋은 상황들은 솔직히 경험이거든요. 네. 내 브릿지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견고하고, 내가 어떻게 스트로크를 했을 때 가장 커브나 스쿼트가 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경험이 중요한 건데. 네. 그런 경험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원 선수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봤었거든요. 네. 중간중간 많이 해봤었는데, 진짜 당구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네. 됐어요. 네, 좋아요. 맞아. 동점을 만드는 거죠. 바로 7점을 허락한 이후에 바로 동점을 만들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영원 선수. 그러니까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선수들도 당연히 당구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만, 네,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누구도 잘 만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당구만 치는 거는 또 저 나이 때 가능한 것 같고요. 살짝 넘어갔어요. 네, 40대 시 동점을 만든 김영원 선수입니다. 사실 저 10대의 나이는 또 많이 경험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고등학생의 나이이기 때문에 또 학업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당구 선수로서 이제 프로 선수로서 길에 들어선 김영원 선수에게는 지금의 그 17살의 이제 고등학생들과는 좀 다른 삶의 궤적인 거죠. 그렇죠. 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는, 네, 당구장에서 큐를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참 아름다운 라인이네요. 네. 부드럽게 지금 라인을 저기다 그었으면 그냥 그거 타고 기차 레일처럼 타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진짜 스트로크 하는 건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쉽게 치는 것 같아요. 네. 코치를 살짝 올리면서 내공의 밀림을 좀 더해줬고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교차가 됐고요. 자, 지금도 키스의 위험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내공이 조금만 느려졌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거침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점 1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10점대로 들어오면 뭐 한 큐에 다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양 선수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비껴치기를 긴 각도로 치던가 더블 쿠션 형태로 만들어 주던가 해야 되는데, 오, 지금은 얇게 지나가려고 하나요? 뒤돌려치기 형태로. 아, 와, 두께가. 네, 이거 그래도 넘어가진 않겠죠. 와, 와. 네, 이 정도 두께면 고점이 돼야죠. 하네요.
돌리기로 갑니다. 짧게 가는 건가요? 네.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 정도면 그래도 걸렸어요.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조금 위험했지만 그래도 내공의 속도를 늦춰준 덕분에 내공의 각도가 점점 짧은 각도를 향해서 가죠. 네. 자, 이런 배치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득점을 해요. 돌리기 짧게 형태인데 왼손으로 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불안합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자, 흰볼의 왼쪽으로 이 두께부터 해서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앞돌리기 짧게인데 이것도 됐어요. 아, 좋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네요. 네, 15-10으로 초클루 선수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초반 출발은 김영호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이제 한번 터져나오니까 네, 무섭네요. 네, 초콜릿 선수의 이 본인의 실력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왜 네. 저번 시즌에 초반에 잘 안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 네, 시즌 초반에. 근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무서운 선수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원 선수와 초콜릿 선수. 17살의 돌풍의 진원지 김영원 그리고 지난해 우승자 무란나지 초콜릿 선수의 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옵니다.